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어머 웬일이야. 네가 감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글.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나무 위키에 있는 저희 프로필을 제가 직접 읽으면서 혹시 뭐 잘못된 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나 이런 걸 좀 수정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배우 임지연 프로필 사진이 있네요. 2019년 프로필 사진이에요. 머리가 짧았을 때예요. 웰컴 투 라이프라는 MBC 드라마가 머리를 짧게 쇼컷이었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했는데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3년 전이어서 그런가 프로필 사진 바꿔야겠어요. 조만간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금호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사람들은 금호동의 딸이다라는 말도 하고 금호동에서 용났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는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랑 제가 27살 때까지 금호동에서 같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혼자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금호동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금호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교통도 좋고 강남도 가깝고 종로도 가깝고 뭐 다 가까워요.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그리고 시끄럽지 않다. 아주 조용한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또 맛집이 많습니다 또 금호동에. 금남시장 금호동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체 166에 48kg A형. 맞아요 A형 맞습니다. 166은 아니에요. 167이에요 166과 167의 차이는 엄청난데 166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 초록창 프로필도 166으로 나와있더라고요. 167로 바꿔주세요. 48kg 요것도 달라요. 지금 47.5 정도 됩니다. 학력 금호여자중학교 졸업을 했고요. 금호초등학교 금호여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문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나왔고요. 가족, 부모님, 언니, 남동생. 저는 둘째 딸이에요. 근데 장미맨션에서 보면 둘째 딸로 나와요. 둘째 딸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하고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은 송진아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저랑 그런 부분 되게 비슷했어요. 둘째 딸만 느낄 수 있는? 저는 둘째라서 서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언니랑 6살 차이가 나고 남동생이랑 5살 차이 나고 남동생은 완전 막둥이고 언니는 너무 엄마같이 정말 싸울 수도 없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여서 언니는 언니니까 첫째니까 감히 네가 언니 말을? 남동생은 우리 막둥이를 네가 감히 그래서 송진아라는 캐릭터를 언니에다 남동생이에요. 그게 약간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송진아라는 캐릭터를 좀 분석을 할 때 좀 저로서 많이 가져온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면 장비면체에서 확인하세요. 데뷔 2011년 재난영화라는 걸로 데뷔를 했는데 독립영화예요. 2011년이면 제가 23살? 2학년 3학년 때 한예종 영상원 작품들을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영화를 찍고 싶고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학생들이 만드는 독립영화에 제가 많이 나가서 그 당시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민망하지만 영상원의 약간 전도연이다 라는 말이 이거 몇 명 있어요. 제 약간 기수 비슷한 몇몇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학생 때니까 돈도 없이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장소 섭외도 잘 못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전 이걸로 데뷔했어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가 맞고요. 별명 매표요정. 어머 매표요정 별명이야나? 매표요정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소년주의 간역이라는 거를 했었는데 첫 저의 예능 고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매표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별명이 매표요정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 매표를 해보면서 아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었고 영문으로서 일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겠다는 마음에 그 매표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피해주면 안 돼 막 나 때문에 늦춰지면 어떡해요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에 드는데요 이 별명. 학교 행사 교회 피아노 반주 어릴 적 많은 관중 앞 무대에 서있길 좋아하던 임지연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무대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배우란 꿈을 희망한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공연을 손잡고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난 배우가 될 거야, 난 무대에 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장래를 배우로 선택한 그녀는 예중 예고를 진학하길 바랬지만 어머 이렇게 자세히 그 나와 있어?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경찰이셨어가지고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있으셨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 꿈을 펼쳤으니까 예술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그 꿈을 펼칠 거라고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너무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전공을 정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제 돈으로 입시 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는 연극영화과에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한예종에 입학한다.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이제 한 번에 들어가게 돼서 엄청 많이 울었던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대학 재학 시절부터 단편 영화 연극에서 활동하던 중 2014년 김대우 감독의 영화 인간중독에 캐스팅되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저의 도전과 용기 그리고 그 열정이 전 지금의 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김대우 감독님이 캐스팅을 해주셨고 24살에 인간중독이라는 작품을 찍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 소재랑 그 주제보다 저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 작품을.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이고 경험이 없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 작품이죠. 개봉 3개월 만에 전지현 선배님의 디뷔인 한율 화장품 모델 뭐 잡티 없이 맑게 어머 웬일이야 이런 좋은 말도 많이 써져 있구나. 그다음에 섹션 TV 연애통신 MC 맞아요. 제가 안방마님이었습니다. 김국진 선배님과 안방마님을 한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섹션으로 연예대상도 가서 우수상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MBC 주말 드라마 불어라 미풍의 김미풍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딜 가나 미풍이었어요. 미풍이 할 때는 어느 식당을 가도 사람들이 어머 미풍이었어! 어머 우리 미풍이 하나 더 줘야지! 공짜로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2019년 출연한 드라마 웰컴 투 라이프 MBC 드라마를 했었고요. 타짜 원하이드잭에서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다른 걸크러쉬 스타일의 배역들을 많이 봤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대 때 쌓아온 필모그 이상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타짜도 마찬가지고 웰컴 투 라이프 때 형사 역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장미 맨션의 진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동안 안 했던 또 다른 느낌의 다양한 이미지의 배역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잘 해내야겠죠. 연말 MBC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다. 네, 여기 마지막 나옵니다. 2021년에 출연한 소년주의 관 역이 거의 매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 매표 요정입니다. 유체의 달자가 2021년에 개봉을 했었고 문진아 역을 맡았었죠. 짧은 액션 영화. 이것도 첫 도전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장미 맨션 티빙 오리지널 거의 드라마가 나오고요. 동시에 제가 넷플릭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작품을 찍었었고 서울이라는 역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더글로리라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품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좋은 배역으로 인사 많이 드리도록 하겠어요.